네, 맥펜 험싱싱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플레이어 시리즈 하는데요. 플레이어 시리즈 2018년형 모델입니다. 네, 낯이 익은데 낯이 서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낯이 좀 익나요? 예, 이건 색깔이나 뭐 이런 건 낯이 익는데 낯선다고요? 낯설다고요? 낯이 익는데 서러요. 아, 그렇군요. 낯선 데가 있고 낯이 익은 데가 있고. 네. 그렇군요. 맥펜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플러스타 포페로 모델인데요. 오후. 이게 저희가 오랜만에 이 플레이어가 등장한 김에 그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포페로를 한번 싹 복습을 해볼게요. 예. 포페로 요새 잘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는데, 일단은 포페로 예전에 했었던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에서부터. 지판 목재가 포페로라는 뜻입니다. 네. 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오. 예전에 요거 이제 메이플로 나왔던 모델이었는데 이게 네. 929,000원. 오. 이거는 저희 아예 이게 연도도 안 나왔을 때니까 2017에서 18년도 초 막 요쯤일 거예요. 네. 그때 선생님이 데이 오브 솔다도 저는 네. 유저 친화적 텔레 해서 8.5, 8.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텔레캐스터 포페로, 요게 네. 이제 2018년 3월에 10월에 오. 했던 모델입니다. 요게 가격 979,000원이었고요. 선생님은 흔들림 없는 우리 가구. 네. 저는 듣기는 좋았지만 치기는 싫었던 소리 이제 직접 치세요. 이런 거. 네. 그만큼 편의성이 올라갔다는 얘기였죠. 예. 9.0, 9.0 나왔고요. 네. 텔레 험험 메이플 모델 929,000원. 때로는 함정이 특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메이플의 역전 말로 홈런 9.0, 9.0. 점수가 잘 나오고 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성비 점수를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험험 포페로 모델, 이것도 역시 텔레고 979,000원. 데킬라 선라이즈. 네. 텔레에서도 포페로가 초강세. 9.0, 9.0.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여기 929,000원. 예전 모델. 어허. 5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 더 비싸도 이거 사야 합니다. 네. 플레이어 Friendly Strat에서 PFS 9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 이게 네. 979,000원. 선생님 팬더멕시코 플레이어 스탠다드, 저는 네. 스탠다드는 잊어라, 로즈우드도 잊어라. 그래서 네. 9.0, 9.0 다 9, 다 9네요. 맥펜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이 929,000원일 때, 옛날 때 팬더 SD 쉑터, 그리고 세미 슈퍼 스트랫에서 네. 9.0, 9.0. 팬더 맥펜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포페로. 네, 선생님 시카리오. 네. 저는 미펜 잡는 맥펜 이래서 9.5, 9.5가 네. 나왔어요. 이게 최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플러스탑. 플러스탑 메이플입니다. 요게 선생님은 데킬라. 선라이즈 아니고 데킬라. 저는 스트레시네. 그래서 네. 9.0, 9.0. 그 다음에 플러스탑 포페로 모델 치킨 퀘사디아. 저는 이사 전문 업체.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9.5, 9.5 이렇게 나왔네요. 네, 험싱싱 플러스탑 메이플. 요게 속이 꽉 찬 브리또 슈퍼 스트랫에서 9.0, 9.0 이렇게 나왔고요. 험싱 험 메이플 92만 9천원. 에릭 크랩튼도 칠 수 있는 험싱 험. 네. 저는 포페로를 달고 와라. 9.0, 8.5. 험싱 험 포페로. 맥펜에서 가장 좋은 다섯 가지 소리가 납니다. 저는 빼빼로 데이 말고 포페로 데이를 지정하라. 9.5, 9.0. 자, 이렇게 살벌하게 나왔네. 네, 플레이어 시리즈 대부분 9.0이 평균이었고, 조금 아쉽다 싶으면 8.5, 좀 좋다 네. 싶으면 9.5, 9.5까지 상당히 높은 점수를 형성을 하고 있었던 라인업입니다. 그만큼 90만원대라는 가격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어쨌든 우리가 맥펜에서 가격은 낮지만 미펜의 네. 퀄리티를 그래도 조금 넘볼 수 있는 거의 약간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예. 라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약간 반영된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 이게 사실 심리적인 마지노선에서 100만 원이 이 플레이어 시리즈의 어떤 그 가심비, 심리적인 예. 만족감을 만족시켜주는 굉장히 그 큰 딱 분수령이었단 예.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게 뭔가 한 단계 딱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들어갖고 예. 실제로 가격이 올라간 거 10%가 채 안 되는데 네? 넘어간 느낌이 확 나기 때문에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달라졌다. 네, 105만 9천 원이거든요. 요거 과연 오늘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팬더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플러스탑 포페로 모델. 아, 이건데. 자, 제일 비슷했던 모델이 험싱싱 플러스탑. 예. 예. 아, 없었구나. 안 했구나. 그러니까 플러스탑 포페로가 있었고 싱싱싱이었고 험싱싱 플러스탑 메이플이 있었어요. 험싱싱 플러스탑 포페로는 없었었던 거야.
그랬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니까 가격이 좀 오른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빈칸 체육이었어요. 네. 98.5cm 전장. 오우. 무게는 3.84kg로 좀 무거운 편입니다. 멋지게요. 네.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4개는 글로스 우레탄.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또 꿀에다 담궜네. 네, 그렇습니다. 신세틱 문너 42mm, 네. 지판 포페로, 지판 확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이 브릿지가 알리코 2 험버커, 그리고 미들과 내기 알리코 5 스트레트 싱글 코일, 싱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두 개,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벤트 스틸 세들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에 연결했고요. 좋지 않습니까? 이야, 험버커가 이렇게 좋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포페로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자, 비니루, 비니루. 오, 그 미들 픽업이고. 한 2018년 이때서부터 미들 픽업이 좋아졌나 봐요. 상당히 유의미한. 네, 3단. 하이 포지션. 자, 자. 진짜 좋다 이거. 빈티지의 매력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밑단이 든든하게 힘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죠. 마샬에서는 싱글에서부터 험버커로 가겠습니다. 네, 5단. 힘이 있어요. 계속 저역대. 참 기분 좋게 힘이 있어요. 달라요 정말. 달라, 진짜. 네, 일단 이야, 듀얼리스트로 여기도 싱글에서부터 험버커로 갈게요. 좋다. 레드락 험버커죠? 이야, 좋다.
좋습니다. 오, 야. 굉장히 락키한 사운드. 예, 야, 마샬 게인이 왔네요. 요새 계속 일을 하게 되네요. 예. 잘 먹어요. 좋네요. 이 정도 락킹한 사운드. 좋네요. 마음에 드시죠? 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이게 저는 이렇게 험버커에서 조금 좀 락킹한 사운드를 뽑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클린톤에서도 약간의 로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예, 저는 조금 예, 울렁증을 맞아요.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렴한 가격에 팬더의 빈티지한 감성을 갖고 오면서 약간의 편의성을 제공해줘서 울렁증을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험싱싱. 험싱싱. 네. 예. 좋아요. 저게 좋아서 저음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뭐랄까 뭐 배달 음식 시켰는데 반찬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아, 예. 그 맞아 좀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반찬 많이 준 예, 느낌. 막 한 줄 평 막 많이 써야 되고 막 사장님 고맙습니다 막. 아, 리뷰 이벤트 예, 막 리뷰 이런 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았네요. 어 진짜 든든해 이거. 가격도 100만 원밖에 안 하고. 아, 그렇죠. 요새 뭐 하도 비싼 기타들이 많아서 100만 원이면 이제 뭔가 그 싸 보이는 이런 예, 착시 현상이 있어. 우리 초창기 때 그 2012년도인가 그때 이제 막 커스텀샵 쏟아질 때 300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와 기타가 무슨 300이란 말이야. 와 야 이거 죽었다 막. 근데 지금 300만. 지금 300 그냥 뭐. 인도네시아가 300이야? 맞아. 진짜 곧 인도네시아 300대가 생겼어. 미쳤어 진짜. 돈이 많아진 건지 뭐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300이 참 애매한 가격이 됐습니다. 네. 어 선생님 오늘 또 반주에 맞춰서 아싸. 멋진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주까지 붙여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뭐...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험싱싱의 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험싱싱의 답.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타계의 키미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멀미 백신이죠. 그죠. 멀미야. 요즘 친구들은 알런지 모르겠어요. 키미테. 그래도 옛날에 아... 정말 효과 직방이었는데 김이태 그거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시는 그 e스포츠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이 붙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지러우니까 네 점수 99. 네. 네. 영원한 점수네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어에게 그냥 고정 점수인가 봐요. 네 99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울렁증을 해소시켜주는 편안한 사운드, 든든한 사운드에 애부른 착한 가격 뭐였습니다. 험싱싱 플러스탑 포페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가성비 좋은 훌륭한 모델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